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함수, 그 다음에 수학과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통계함수, 또 수많은 수학 삼각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추려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 모두 여러분들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엑셀을 열어놓고, 직접 입력을 해보고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맥스라는 함수인데요. 자, 맥스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죠. 자, B2에서 B9, B2에서 B9 이 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자, 눈으로 보아도 얘가 최대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구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에 반해서 maxA라는 함수를 봅시다. maxA라는 함수를 보면 B2에서 B9 똑같은 그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맞는데 얘는 이 참조하는 범위에 논리 값이 있다든지 뭐 또는 뭐 텍스트 형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인수로 처리. 인수라는 것은 이 함수식의 가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수로 처리해서 값을 구해 준다는 거죠. 똑같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만 논리값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값이 있습니다. 이그 인수 범위에는 자, true라는 것은 1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없습니다. 엑셀에서 true는 1과 같은 값으로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 같은 값이다. 자, 따라서 최대값이 1이라는 값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large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 삽입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전에 함수 마법사라고 부르던 창이 뜨는 거죠. 자, 여기에서 array라는 것은 b2에서 b9 이 범위에서 K번째, 두 번째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거죠. Large. 몇 번째로 큰 값이냐라는 값을 구해주면 0.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0.9 다음에 0.8이죠. 그런 값을 구해주고요. 자, rank라는 것은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거죠. 자, 어떻게 순위를 구한다? 자, B4. 찾으려는 값. B4. 0.5. 0.5. 이 0.5라는 값이 B2에서 B9 이 범위에서 랭크가 몇 번째냐? 이때 올드 값을 정할 수 있어요. 올드는 항상 옵션인데요. 지금 0이나 생략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값을 구하고 있고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가 되는 거죠. 19, 87, 65, 43, 21. 자,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 됩니다.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1, 2, 3, 4, 5, 6. 자, 그래서 얘는 큰 부분부터 네 번째 4위 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0.9 다음에 0.8이 있고요. 1, 2, 그 다음에 0.6이죠. 3, 그 다음에 0.5니까 4. 네 번째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average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B2에서 B9까지의 평균을 구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average라는 것은 숫자나 그 다음에 뭐 숫자가 들어있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average A라는 것은 인수에서 텍스트와 false는 0으로 취급하며 true는 1로 취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 true라는 부분이 1로 취급이 되어서 그 평균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average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자, 지금 조건을 보시면은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 상태인데요. 0.5를 초과하는, 0.5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0.5보다 큰 데이터라는 것은 0.9가 있고요. 그 다음에 0.8이 있고, 0.6이 있고,
이런 경우죠. 자,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한 평균 값을 아래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0.5초 766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되 이 조건에 합당한 맞는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카운트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B2에서 B9까지의 숫자의 개수를 구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몇 개예요? 7개의 수치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7이라는 값이 구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뭐 뭐니 뭐니 해도 이 라운드 계열 함수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실기 시험을 칠 때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한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고요. 라운드 업은 올림한 값,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내림한 값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죠.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요건 필기를 좀 하면서 볼까요?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123.46 이다라고 했을 때 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뒷자리에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라라는 것이죠. 자, 반올림하라라고 할 때는 항상 셋째 자리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1, 2, 3.456 이라는 것이 있죠. 456. 자, 여기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는 항상 셋째 자리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셋째 자리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셋째 자리가 과반수 이상, 5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미쳐서 앞쪽에 있는 5가 6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반올림이라고 수학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 2, 3.46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반올림이 개념이고요. 자, 올림이라는 것은 반올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뒤쪽 자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려버리는 겁니다. 지정한 자릿수에서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버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반올림할 수 없는 과반수가 아닌 값을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주면 1, 2, 3.45가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과반수를 5를 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앞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반올림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라운드 업을 해버리면, 자, 이번에는 1, 2, 3.46이 되었죠. 자, 올림한다는 것은 뒤쪽의 수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올림해버리면 돼요. 무조건 올림한다, 무조건 내림한다라는 개념만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뒷자리를 고려할 필요 없죠. 뒷자리를 고려할 것은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뒷자리가 반올림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보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대부분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